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가수 겸 트레이너 백현우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어도 일진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닭발뿐이고 닥터발란스 소속으로 바디 휘트니스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발란스 이름은 다 편집 뜻이 나가는데. 안녕하세요, 닥터발란스 선수 전진아입니다. 백현우 짐 선수이기도 하고요. 러슬마니아 하면 엔터테인먼트를 좀 가미해서 대중들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직면 그 황철순 선수라든지 몸매 종결자죠, 이승욱 선수 같은. 상반기 때 대회랑 하반기 때 대회 때 입상을 하시게 되면 세계 진출권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커머셜 모델 부분에서 이번에 마이애미에서 탑3를 수상을 했는데요. 커머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광고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광고 모델. 예, 나올 뻔했습니다. 나이, 예, 그거 있잖아요. 예. 광고에 어울리는 그 모델,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셜 모델보다는 근육량이 좀 더 많으면서 운동에 더 어울리는. 상을 탈 줄을 몰랐어요. 워킹 제가 넘어졌어요. 168번 전진아 부르는 거예요. 비키니에서 3등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너무 힘들었어요. 대표님이 너무 많이 이끌어줬어요.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이제 8등을 했는데 그래도 좀 더 했으면. 전진아 선수가 일단 뭐 외모도 이쁘고 신체 조건이 다리가 되게 길고 비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되게 높이 봤죠. 저는 이제 첫눈에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해요.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수업도 하셔야 되고 상담도 저녁에 또 늦게까지 또 해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매력이라 둘이는 아니고요. 오빠야 이런 거요. 디테가 이렇게 저는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힘 라인이요.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다 대학가 위주로 데뷔를 했거든요. 노래 뭐 여기에 있어도 일진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닭발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HTV뿐이다. 감사합니다. 멜룽하고 저희 들어가셔서 저희 특별한가요? 같이 일하는 사이고요. 키워 돌랐고 좀 공을 들여서 운동도 시키고 계좌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부끄러운데 예, 뭐 제가 부끄럽다는 전진아 선수가 자랑스럽죠. 처음 나갔던 이제 라스베가스 세계대회에서 유승욱 선수랑 3점 차이로 트로피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 3점만 더 받았으면 몸매 종결자가 바뀌지 않았을까. 탑3 수상하면서 예, 트로피 받는 순간 사실 사람 심리라는 게 이제 1위가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싶다라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물 1호. 그거 당연히 뭐 은진아 선수죠. 보물 1호. 애플 힘라인.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요. 오늘 저는 제 자신이요. 은진아는 보물. 아, 제가 있어야지 대회도 나가고. 조용한 거를 좀 좋아해요. 산 같은데? 절인데 좀 이렇게 힐링이 돼요. 너무. 대구면은 팔공산. 특이 자신이니까 이제. 절가는 비키니 선수 백현우 전진아 1편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편 3편 4편 더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HDB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 힘들다. 허리가 원래, 아파요. 원래 이런 거야. 이거 각도마다 다 찍어야 되는 것도 있어.